전국토의 요새화와 전인민의 무장화 등 전쟁 준비에 광분해온 북한 괴뢰는 휴전협정을 노골적으로 어기면서 비무장지대까지도 요새화함으로써 침략의 마술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무장지대 안의 붉은 요새입니다. 대간첩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괴뢰는 비무장지대 안에 225개의 진지를 구축했고 지난해 3월 이후부터 판문점과 금성 사이 80km의 철책선을 가설했고 104km에 걸쳐 불모지대를 만들었으며 각종 자동화기와 일개사단 규모인 8,800여 명의 무장증류군을 투입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괴뢰가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남침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제안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안을 거부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제32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은 북한 괴뢰의 비무장지대에서의 무장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17년 동안이나 잠복 활동하던 북한 괴뢰 고정간첩단 일당 22명이 검거됐습니다. 육군보안사령부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들 간첩단은 남파간첩 정기령을 총책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정부 전복을 위한 기배보착과 유언비어 유포로 4회 교란을 획책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번에 잡힌 간첩 일당과 간첩 활동에 사용한 각종 노획품들입니다.